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패션예술학부 이석태 교수라고 하고요. 또 동시에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1회 때 좀 사정에서 참가를 못했고 오늘 이렇게 2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제 물론 심사를 했지만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400명 이상 지원을 해서 이렇게 30명 가까이 지금 본선에 오셨는데 여기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또 충분히 실력이 검증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패션 모델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끼들을 잘 갈고 닦아서 저랑도 나중에 서울 패션위크에서 만나고 또 여기 학교에서도 제가 또 여기 패션 예술학부에 있으니까 좋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면서 결과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다 뛰어나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스타의 PD님이신 김원주 님께서 총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요. 보니까 굉장히 뭔가 자극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훌륭한 친구들을 어디서 이렇게 발굴을 하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친구들 많이 봤고요. 제가 도전 후보들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는 왜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모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이제 키가 꽤 크진 않아요. 그래서 키를 가진 건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키만이 아니라 이런 어쨌든 런웨이 모델, 패션 모델, 뷰티 모델 다 있겠지만 굉장히 요즘 모델 업계가 굉장히 발달도 많이 했고 한국 모델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키들을 갖고 있으면은 예전같이 이제 모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런웨이에서 발 한번 뻗을 때 그 순간 아니면 사진 찍힐 때 한 순간 그때는 되게 멋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있다가도 즐겁게 있다가도 그 순간에는 진짜 멋있게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델을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네. 일단 저희 학교 이 대회 이름처럼 여러분들 다음 세대 모델이 되기 위한 더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 학교에서 다음번 대회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놀이터, 좋은 런웨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가자 여러분, 심사위원분들, 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좋은 모델들 심사할 수 있게 주최주 서울 실용예술학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자주 이제 저희는 배움에 대한 오디션을 자주 봤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심사를 했는데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많은 배움이고 어디서 줄 수 없는 교훈을 주는 자리이고 매일매일 이런 자리에 오디션을 본다라는 그 자세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열정과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일매일 운전을 본다는 자세로 하나를 보내시면 언젠가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그 상을 못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계속 열정과 진아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여행 매니지먼트 협회 부회장 최진아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냥 체감하는 입장에서 와서 보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 심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협회에서 주최하는 에이판 스타 어워즈라고 아시아 태평양 스타 어워즈라는 기존 배우들 우리나라에 드라마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를 가지고 공중파 3사와 케이블 종편을 하고 있는 그 심사보다 오늘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오늘 무대에 처음 서시는 분들 오늘 많이 떨렸을 거고 그 떨림을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연기자들만 매일 오디션도 보고 기획사에서 오디션도 보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획사도 없이 그냥 처음 하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무대에 서면서 그 떨림이 되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 오늘 첫 섰던 이 무대가 앞으로 굉장히 기억이 남고 또 이쪽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슈퍼모델이시자 교수님이신 이상진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델 대회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근데 학교, 저희가 기업에서 일반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사 기준 역시도 기업에서 하는 대회랑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연예 한번 덮는 걸 보면서 그래, 웬만 보고 점수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와 고생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 지금이 8월 20일인데 7월 말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세종 이렇게 다 다니면서 400명 가까운 친구들을 일일이 다 1대1로 교육하면서 빡빡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교육할 때 떨어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교육자로서 심사 기준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30명이 어떻게 보면 외모로는 뭐 봤을 때 모델 맞나? 할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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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초기 단계인 친구들이지만 교육을 해서 아 이 친구들 충분히 교육을 하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선택을 하고 뽑아가지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상을 받지 않고 오늘 상을 주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을 줬어요. 심사위원님들께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상을 혹시 못 받더라도 꼭 이 친구들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꼭 좋은 모델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고생했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